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우의 마티즈입니다. 이 차량 2010년식 약 1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고 오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6.5mm 정도 나오네요. 약 8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머플러 보시면은 머플러 약간 여러이한 변색은 있지만 터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이 말끔합니다. 토션빔도 깨끗하고요. 반대쪽 역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부식 방지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오일팬 보시면은 누유 흔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션 쪽도 보시면 미션 오일팬 포함해서 누유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 그리고 활대 링크, 타이로드 핸드 모두 다 깨끗하게 유격 이탈 손상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약 4.6mm 정도 나오네요. 약 6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매우 준수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은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00%, 95% 정도 나오는데요. 이 차량 엔진 오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약 5,0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은 냉각수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오른편에 브레이크 오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양호한 상태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1만 1049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으로는 아래쪽 보시면은 앞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내 상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부터 보시면은 오염되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합니다. 핸들도 상태 보시면은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으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쾌적한 실내 모습, 자세한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은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스톤 칩 자국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습니다. 다만 범퍼 쪽 보시면은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티나지 않는 정도고요. 그릴 깨끗하고 반대쪽 헤드라이트와 범퍼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휀더부터 보시면은 약간의 일상 스크래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깨끗하고요. 사이드미러와 도어 쪽도 보시면은 큰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말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셔서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도 말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네요.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쭉 보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그리고 프론트 휀더까지 대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의 마티즈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조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